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오랜만에 또 유튜브를 올리게 됐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월 말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녀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긴장이 돼가지고 유튜브까지 할 시간들이 좀 없었어요. 자, 그래서 2024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컨텐츠들을 제공할 것이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제 강의를 하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AWS 같은 거는 이제 GCP 클라우드 쪽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계정에 그런 비용들이 혹시나 청구가 많이 될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의를 할 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잠깐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AWS 비해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국내이든 기업이든 그러는데,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런 쪽에서도 특히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NH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클라우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강의들을 올리겠지만은 사실 네이버 클라우드가 굉장히 사용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AWS라고 한 것을 앞에서 좀 경험을 해보셨다, 그러면 사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내가 기존에 AWS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어떻게 이제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을까,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용할 때 여러분들 이제 계정당, 네이버로 아이디로 하나 계정을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을 이따가 이제 멤버십을 등록을 하시면은 한 10만 원 정도 이제 쿠폰을 줍니다. 크레딧이 하나 주거든요. 요거는 이제 AWS 같은 경우에도 한 30만 원 정도 돈,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이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개인은 이제 10만 원,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3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 이벤트가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0만 원이라고 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많지는 않고, 저도 요번에 이제 그런 개인 계정을 사용해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사실 더 비용들이 혹시나 더 많이 오버가 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크게 많지 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들었냐, 요거는 이제 새로운 계정을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기존 계정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좀 많이 사용해 가지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비용을 보면은 이제 요날 이제 제가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만들면서 테스트하고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번 만들고 난 실습 환경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테스트를 하면서 만들었던 기간들이 요 기간들이거든요. 요때는 이제 좀 긴장을 많이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보안 쪽을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인프라를 한두 개 정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VPC들 정보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여러 서버들을 하나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것들도 비용들이 이제 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성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서버도 한 3, 4개 정도 막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들을 막 있고 이런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긴장을 놓치다 보면 비용들이 확 늘어나요. 예전에 AWS 강의를 할 때도 제가 긴장을 좀 놓쳐가지고 다음날 이제 자원들을 좀 관리를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들이 많이 크게 나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약한 2만 4천 원 정도 비용이 처음에는 컨텐츠 개발할 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12월 달에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좀 비용을 좀더 썼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도 한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그 정도 비용밖에 들지는 않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교육 컨텐츠를 만들 때 들었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 여러분들도 한 3개월 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물론 어떤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기존에 AWS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 클라우드를 써셨고 뭐 서버들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신다면, 이게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날 이제 서버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쓸 일이 없으면은 바로 이제 삭제를 하는 거죠. 예, 중지 및 삭제를 해가지고 최소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만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사실 요 비용 가지고 한달 정도는 적절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세달 정도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제 보안 영역까지는 공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AWS에 익숙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제
보고 확인하고 스킵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이 비용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걱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 거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 것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서비스 이용 내역들, 요런 것들, 그 다음 서비스 유형들을 보시면은 어떤 것들을 썼는가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이용 내역들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미리 봤는데 요게 이제 제가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자원들이 좀 많이 썼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좀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서버 자원들이 좀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비용들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이제 스탠다드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VPC 쪽에 서버 쪽에 사용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이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며칠 동안 제가 모르고 이제 다른 자원들을 다 삭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며칠 동안 뒀던 그런 문제들도 있었겠지만은, 하긴 비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서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시면은 그렇게 큰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이제 리눅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계열들을 두 개를 제가 이제 학습할 때, 강의를 할때 켜놓고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제 리눅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MySQL에다가는 둘이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요거를 하루 정도 일부러 켜놨어요. 여기는 외부에서 어떤 공격들이 이제 들어오는지 그 로그들을 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영역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좀 켜놨기 때문에 한 하루 정도, 한 24시간 정도는 충분히 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마 교육 컨텐츠를 만들 때좀 많이 켜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용들이 좀 요때 좀 많이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오랫동안 둔 것은 아니고 한 2, 3일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잠깐 긴장을 놓치면은 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퍼블릭 IP 쪽, 이 퍼블릭 I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서버를 만들고 난 뒤에 이걸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공개를 시키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가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로그들을 남기고 싶다고 하면은 퍼블릭 IP를 이제 할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들도 청구가 되는데, 그게 크게 비용들이 청구가 되는 것은 되지는 않는 것을 좀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블록, 우리가 스토리지 같은 경우인데, 저장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로그들을 좀 일부는 좀 이렇게 쌓는 백업이죠. 백업용으로 좀 썼기 때문에 좀그 비용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또 어디에서 좀 썼는가가 정보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데 사용하는데 아마 블록 스토리지가 좀, 예, 백업하는 데좀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액티브 트레이서 같은 거나 로그 어널라이저 인사이트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예요. 물론 이제 요게 용량에 따라서 더구나 많은 비용들이 사용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용량들을 받지만은, 현재 그 정도로 이제 개인들이 학습할 때는 크게 비용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 로그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나름 구축을 해서 뭔가 시각화를 하고 싶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인사이트가 AWS에서 얘기하면 AWS 클라우드 와치하고 이제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화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요걸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요걸 사용할 때도 그게 비용들이, 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을 몇개더 운영을 했을 때는 요거에게 제일 큰 비용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학습을 하고 난 뒤에는 항상 이렇게 중지나, 예, 그런 것들을 해주시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용들을 우리가 무료로 받은 크레이스로도 충분히 이제 학습도 아니면 이제 강의나 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